같은 손으로 다리에 척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여기서 뒤에 자, 반갑습니다. 박규식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박규식입니다. 역시 좋아. 이 시간에서 흥청하고 받는 질문입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배우분들,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만나겠습니다. 하영주 씨.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서 김보라 역할을 맡은 하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무한궁정 알파고 최종생 역할이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창석 씨.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소시하고 넥스팅이라는 회사에 가서 창업해서 부사장 역을 맡게 됐고요. 친구들하고 감독님하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김예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치맨에서 오페라 역할을 맡은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가지지 못하는 게 없는 하지만 옆에 계신 유찬 역할 맡은 김준열 씨 유찬의 마음과 가지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민트라 역할을 맡았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캐릭터를 설정했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배우분들께 질문이 들어왔죠. 먼저 김준열 씨. 되게 안아 보이네. 정말 냉철한 CEO 역할인데 사실은 이게 미스맨 포우먼이라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원작을 좀 많이 같은 인물을 표현한 것 때문에 원작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제가 잡스라는 영화를 보고 그 스티브 잡스의 되게 천재적이면서도 까칠한 그런 면모를 좀 더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그런 천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캐릭터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뭐 토니 스타크라든가 아이언맨 여러가지 천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캐릭터의 내면을 파악하고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영주 씨는요? 아, 네. 저는 일단 이시아나 사토미 씨의 좀 굉장한 팬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을 봤었는데요. 사실 그 중에 보지 못했던 작품이 미치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원작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다른 게 설정을 할지 많이 고민도 하고 감독님이랑 많이 상의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작처럼 제가 그 사투리를 써요. 근데 또 행운인지 이게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무리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원작이 있는 리메이크작이지만 원작을 좀 많이 참고하고 싶지가 않아서 원작에 있던 배우를 흉내내게 될까봐 좀 많이 참조를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더 한국에서 지금 저희 거에 나와 있는 대본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두 작품을 다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같은 인물이지만 새로운 그 일본의 배우가 하지 않았던 조금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작을 많이 봤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국 대본에 집중해서 캐릭터를 좀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창석 씨가 표현하는 민태주 역할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예원 씨.
네, 저는 일단 원작을 창석 오빠와 같은 생각으로 많이 따라하게 될까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원작과는 좀 다른 직업적인 거나 유창과의 관계적인 거나 좀 많이 달랐어서 한국의 리치맨에서는 아마 제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이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